저는 트레제그를 원톱으로 놔두면 그래도 약간은 좀 불안하지 않나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, 역시나 트레제그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긴 하잖아요. 그렇죠. 지금 그리고 시세가 조금 싸진 편이라서 유석철. 유상철도 파워 헤더가 있기 때문에 골을 넣어버립니다. 한국의 굴리트 불상철이라고 하죠. 불상철. 제가 이 불락 보고 부러워서 지난번에 캠벨 두치 아프고가 내 캠벨 날렸잖아요. 네네네. 내 캠벨 날려가지고 저 그 이후에 불락 섰거든요. 아 그죠? 클라이. 야 이거 클라이 베르트가 굉장히 적절한 위치 선정과 함께 정말 잘 찔러주면서 후반까지 달아주면은 더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죠. 완벽한. 오 이거 QW 제대로 들어갔죠. 첫 번째 키에 바니스텔루에 역시 아직 쉐링업보다는 원톱에선 바니스텔루. 와 역시 바니네요. 바니스텔루가 안정성을 엄청나잖아요. 한 번 골을 넣었다면 골 결정이 굉장히 좋고 뭐 헤딩도 되게 좋고 하니까. 자 두 사이 승리에서 또 기기도 좋습니다. 카푸 따라가야죠. 자 두 사이 오 좋았어요. 빈공간 제대로 봤거든요. 바로 올려주나요? 올려주면 베스트! 야! 베스트! 이제 앞에서 읽고 싶은데 여기 또 공방이다 보니까 이거 베스트! 공소리 없이 일단 좋았는데 안 들어간 건 아쉬웠는데 결과적으로 시기까지 연결 좋았고 조금 더 생각... 한 번 더! 좋았다! 이게 뭐예요? 반대산을 풀어서 뭐하죠? 지금 스타빅! 막아주는 거예요! 가래기 사이 들어갔다가 그게 바로 골대로 또 들어갑니다. 아... 스탐이 굉장히 고통을 참아가면서 수비를 해냈지만 정말 고통스러웠을 만한 지금 수비거든요. 아이씨.